회사를 기웃기웃 하시는데 회사 앞에서 기웃기웃 하시는 게 제가 사연이 있으신가? 누굴 찾으러 오셨나? 진짜 연락 올 때까지 했는데 주변에 다 자랑도 해놨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 PD님은 왜 연락이 없어? 도민 리포터 소연 씨! 응? 여기서 뭐 하세요? PD님! 이번엔 진짜 저 맞죠? 제가 진짜 도민 리포터 맞죠? 아빠! 아~ 도민 리포터 하고 싶은 하나 보내요. 도민 리포터 씨. 하나 더 줘봐. 코믹 네. 우름 전문 연기자. 역시 능력자. 오늘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저랑 같이 떠나보실까요? 재밌는 분위기. 그러네요. 텐션 마음에 드네요. 들어가시는 것도 아까 등장처럼 굉장히 사연이 있어 보여요. 네, 사연이 있어 보여요.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같아요. 잘못 찾아왔나? 뭐 이상한 것들 막 있는데 어딘가 오긴 왔는데 오래됐지만 막 힙한 막 이런 느낌? 우리 도민 리포터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아 근데 네. 왜 이렇게 그림이 많아? 우와 재미있으시네. 와 이런 그림 처음 봐. 오 저기 나 닮은 예쁜 아이도 있다. 와우. 어?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는 아트스페이스 전시장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금 21분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회화,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그리고 설치 작업, 오브지 네. 작업까지 해가지고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요. 네.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네, 아트페어 형식입니다. 판매도 가능해요? 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하죠? 작품 가격은 10만 원대에서 100여만 원 정도. 100여만 원이요? 네, 100만 원 내외 가격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작품 가격 듣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상의 그 작품 가격이 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 가치가 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미술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어쨌든 전시와 함께 아트페어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매력이 있네요. 작품마다 이름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작품명이. 네, 보통 전시장 가면 작품마다 캡션이라고 해서 작품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거나 작가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이번 아트페어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러 다 캡션을 뺐습니다. 캡션을 뺀 이유는 작품에 좀 더 집중하셔서 작품을 보시고 본인이 좀 더 끌리는 작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라고 일반적인 캡션을 제거한 상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도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살려서 그런 건지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아늑한 게 사랑방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아늑해요. 사진이야, 그림이야. 아, 이 피톤치드의 향기 막. 사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신가요? 아, 이 작업의 네, 작가입니다. 너무 멋져요. 그래요? 마음에 우와. 드세요? 네, 엄청 마음에 들어. 제가 원래 숲을 좀 좋아해서 네. 고자왈에도 좀 많이 가긴 하거든요. 네. 제가 제주의 그 자연을 주제로 잡는 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네, 여기는 고자왈이고요. 네. 아, 네. 네. 작가님, 혹시 이번 전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 전시가 없는 1, 2월은 전시가 없는 보통 전시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네, 아트페어를 열게 돼서 네.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잡지라고 하죠. 매거진 쪽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제 패션이나 뭐 건축 뭐 이런 광고 사진을 주로 찍다가 네. 제주로 내려오게 돼서 그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또 개인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혹시 달라진 부분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주 오기 전에는 여행으로 왔다면 여행으로 와서 제주를 느꼈을 때는 그냥 자연이 너무 맞아요. 아름답고 어딜 가나 다 좋았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제주의 겉모습이라고 네. 하나요? 그렇게 보이다가 제주로 이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모습에서 안에서 이제 들여다 보이는 네. 그런 모습들을 예, 또 작업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모지라고 불리는 제주잖아요. 네. 작업 환경으로는 어떤가요? 제주는 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네.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은 무한대의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한 꼭, 마음으로 가기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상홍 대표님이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네. 저희가 이 작품 보는데도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작품들을 좀 제주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참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은 많은 작가분들과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김소연이었습니다. 또 올게요.